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주식의 또 장을 또 재봐야죠. 장을 네.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분이 오셨군요. 하나금융투자의 이재만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만 위원을 모시면 난 항상 그 코스피 만 포인트가 기억. 예. 코스피 만 포인트요? 네, 이재만이다. 아, 이재만이다. 네. 아니 그 안 웃겨? 아니 좀 뭐 재미는 없는데요. 어쨌든 뭐 얼마 좋아. 아, 이재만. 예. 네. 이재만 만은 언제 갑니까 우리는? 나스닥이 만을 갔죠. 만스닥이라고 그래갖고. 네, 네. 우리 코스닥은 뭐 좀 먼 얘기겠죠? 예,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가긴 갑니까? 하여튼 이재만 의원 은퇴하기 전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올랐더군요. 네, 어저께 아무래도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분기 말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기관들의 리밸런싱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좀 변동성이 좀 커지긴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조금 일간으로도 훨씬 더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분기 말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는 합니다. 네. 분기 말에는 일반적으로 좀 이런 형태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기 말에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흔히 얘기하는 기관 투자가들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생각을 하실 때 분기 말이 되면 이제 채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의 비중을 다시 한번 조절을 하게 됩니다. 예. 물론 네. 이제 채권을 선택하느냐 주식을 선택하느냐는 이제 기관 투자가의 좀 하나의 선호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주식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도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과 신규로 편입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생각이 좀 이제 분명 겹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변동성을 굉장히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다우지수, S&P, 나스닥 다 그 1% 초반, 네. 1% 조금 넘는 상세를 보였는데 사실 이제 그 리밸런싱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어제도 이제 기사에 보도된 게 미국의 그 연기금 쪽에서 주가지수가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식 포지션이 네. 그냥 주식을 많이 사서 뭐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주식이 오르니까 이제 네. 시가평가를 해보면 주식 포지션이 좀 늘어났다. 그래서 네. 대체로 리밸런싱의 주식이 조금 약세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가 CNBC에서 나오고 한국도 이제 번역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저기 우리 이재만 의원께서 보실 때는 그 리밸런싱이 분기 말 혹은 분기 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은 주식시장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 시각들도 있던데요. 이게 아무래도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가격 지표상 가장 많이 오른 게 어떻게 예. 보면 주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좀 비중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연기금이나 이런 쪽들은 분명히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의 목표 비중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목표 비중을 좀 초과한 쪽도 분명히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주식시장이 싸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조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조금 주식시장에는 그닥 유리한 이슈는 분명히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유동성 환경이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가가 가격이라는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라든가 리밸런싱을 할 때 내가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이재만 의원이 그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중에 기관 투자가와의 접촉이 가장 많은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시황 쪽을 예. 담당하고 계시고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업종 담당자는 이제 쭉 순회를 하는데 이제 시황 담당자는 계속 컨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기관 투자가들은 어떻게? 우리 기관 투자가들은 도대체 수급상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 최근에 기관 투자가분들의 그런 펀드라든가 이런 쪽들이 예전만큼 예. 규모가 솔직히 크지는 않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개인 고객분들은 해외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지시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직접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펀드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예. 과거처럼 그렇게 기관 투자가의 힘이 예. 세지는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수급을 좌우하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게 워낙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비싸져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왜 세상이 바뀌었는지
어땠는지에 대한 생각을 대단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 대응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에 대한 생각은 기존에 이제 주도주들을 갖고 대응 전략을 많이 펴시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2차 전지라든가 헬스케어 이런 쪽들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조금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맞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다만 기관 투자가 쪽에서 보게 되면 헬스케어 업종을 굉장히 많이 실기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신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식시장의 이런 흔히 얘기하는 가파른 V자 반등과 그리고 상승의 그 폭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 좀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주식을 많이 담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네. 주가가 급등해서 그냥 펀드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된 쪽들이 많기 때문에 예. 한편으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운영을 좀 해본 봤습니다만은 어라 이게 뭐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네. 주가가 올라가지고 평가액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네. 그럴 경우에요 운영 조직의 헤드들은 네. 야 매우 쳐라 더 사버려라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셨던 생각들과 흔히 얘기하는 전망들 자체가 네. 약간 이제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네. 많이는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이게 흔히 얘기하는 2016년하고 17년하고는 조금 시장의 색깔이 다른 게 네. 그때는 정말로 기업들의 증익이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지수가 그래서 2600포인트를 만들었는데 네. 지금은 그 상황은 좀 아니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도 불안감이 조금 굉장히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언택이라든지 뭐 네. 또 바이오라든지 예. 또 2차 전지라든지 워낙 랠리를 해버리니까 네. 기관성 자금들이 개인이 아닌 기관성 자금들이 이 테마군들에 적극적인 매수를 하면 아씨 나 혼자 이거 돌려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서로 많이 통하시니까 그죠? 예. 네.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제약바이오라는 굉장히 고성장 산업은 분명히 맞기는 한데 예. 아직 이익으로 뭔가 증명한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예. PER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물론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이긴 합니다만 예. 굉장히 이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을 갖고 있고요. 대신 그래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게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NC소프트처럼 그래도 항상 실적이라는 걸 좀 잘 그렇죠. 보여줬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긴 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성장주로만 쏠려가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좀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의 수익률 격차는 항상 어느 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저금리 시대 이럴 때는 항상 성장주가 가치주보다는 좋죠. 좋죠 네. 일반적으로. 그런데 네. 다만 그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그게 좀 불편해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분명히 느끼는 하나의 심리적인 그 약간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좀 갖고는 있는 거였습니다. 아니 사실 이재만 의원을 이제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사실 아주 티피컬한 시황 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반기도 베스트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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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반기에 이제 전 증권사 시황 담당 애널리스트 중에 기관 투자가가 뽑은 베스트 애널리스트거든요. 시황을 전문으로 한 애널리스트. 아니, 시황 담당자들이 네. 증권회사마다 한 분씩 계시잖아요. 시니어 네. 레벨 기준으로. 네. 거기에서 1등을 계속 하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그냥 오늘은 좀 파격으로 네. 기관 투자가들하고 대면 접촉이 제일 많으신 분이니까 이제 그걸 근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이 NC소프트 포함해서 이 비대면 혹은 이제 언택 비즈니스의 가장 이제 대표주들이 엄청난 랠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재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야. 나는 제약바이오까지는 안 되겠어. 네. 바이오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파이프라인이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이익으로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이라는 산발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 네. 그게 이제 재무제표로 안 나타나니까 네. 근데 야 네이버는 아니잖아 네. 카카오도 뭐 뱅크도 하잖아 그리고 네. 나도 카카오 뱅크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케이 여기서 그냥 다 교집합이라는 거지 여기 야,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권역인 것 같아 네. 이런 매수세들이 개인 기관 외국인 할 거 없이 물론 이제 데일리 베이스로는 매도도 나오고 매수도 나오고 뭐 교차가 되지만 이게 일종의 성장주 극도의 성장주를 꺼려하는 기관 투자가들도 거기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보여주니까 이게 왕성한 매수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좀 그거는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조금 제약 바이오라는 극단적인 성장주를 선택하시는 것보다 예. 어느 정도 흔히 얘기하는 나에게 실질적인 숫자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NC 소프트 아니면 이제 LG 화학이라든가 LG화. 삼성 SDI 예. 같은 약간 이런 2차 전지주들을 선택하시는 게 예. 조금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그게 좀 더 나을 수 있는 선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은 아닐 수 있어도 분명히 차선에 대한 선택은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만의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2009년에서 막 2011년 이런 사이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예. 2009년도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전업종이 반등을 하면서 회복하던 시기였고 그게 2010년에 접어들게 되면서 예. 이제 그때 당시 70주라고 불렸던 기업들 그러니까 랩어카운트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었고 기관 투자가들의 어느 정도 힘이 발현이 됐었고 그래서 70주라는 당시 기업이 당시에 탄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 화학도 당시에 있었고 삼성 SDI라든가 기아차라든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제일모직이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삼성 테크윈이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70주라는 기업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그 당시에 강세를 보였었고 그게 2011년 4월까지 이렇게 강세를 레버카운트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레버카운트라고 해서 종목을 많이 실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일부 종목들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실기 위해서 만든 약간 증권회사에서 만든 당시에 흔히 얘기하는 고객들 자금들을 유치하기 위한 적립식 펀드가 이전 단계에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게 이제 레버카운트 형식으로 좀 바뀌었던 레버카운트라는 게 증권회사에서 네. 자산운용업을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네. 고객들을 돈 맡겨서 내가 네. 운영해드릴게. 근데 자산운용사는 굉장히 묵직하게 움직인다면 네. 레버카운트는 빨리 먹어서 빨리 이런, 네. 이런 성격이 좀 있죠. 그래서 당시, 이제 아까 얘기한 집중 매매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예, 그래서 네. 당시에도 그렇게 70주 형태의 그런 기업들이 탄생을 하긴 했었던 네.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뭐 상황이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70주 기업이 바뀌었을 뿐이지 네. 그 당시하고는 환경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70주가 그때 잘 나갔었군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차화정이라는 이름의 또 업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 친구들이 예, 시가총액 그 한 3위부터 이렇게 네. 한 8위 정도까지 기업들 딱 세 개죠. 예. 언택, 바이오, 네. 2차전지 네. 지금 그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 세우고 막 그럴 때잖아요. 네. 사실 이제 6월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기관의 비중이라는 게 전만은 못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상반기에는 거의 외국인한테 붙은 거 아니냐.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기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양분돼 있는 수급이었다라면 예. 기관의 어떤 수급이 하반기에는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혹시 있나 그게 또 궁금하단 말이에요. 우선 공모형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기대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금이 유입되기 자체가 환경 예. 자체가 그렇게 유리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저금리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가 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아, 내가 그냥 주식을 해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딱 시기에 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공모형 펀드로 자금이 많이 몰려들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3호형 예. 펀드도 마찮가지입니다. 네, 최근에 펀드 지금 뭐 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부정적인 게 많았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는 자금 유입이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없는 돈에서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미 뭐 네이버, 카카오, NC 소프트, LG화학, 삼성 SDI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자기 펀드 안에서 그런 종목들이 없는 펀드들이 대부분 다 없기 때문에 예. 너무 같이 맞들고 있다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이제부터 좀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딴 쪽에 대한 생각도 한 번쯤은 좀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좋아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냐라는 생각들을 조금씩은 약간 이제 꼭 그쪽에서 벗어난다라기보다는 한 번쯤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가 딱 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 지수 전망이 나쁘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세요. 기본적으로 이게 워낙에 금리 자체에 대한 수준과 그리고 현재 저금리 저성장 독점 기업 중심의 시장 자체가 크게
바뀔 거란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지수 자체가 나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조금 선택을 할 때 한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으니까 예. 이거를 다른 쪽으로 어떻게 조금 분산을 시켜놓을까에 대한 생각은 좀 고민스럽게 하시는 부분들을 주식 내에서 네 그렇죠 주식 시장 안에서 네. 마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개별 종목들이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공매도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대신 공매도 규제가 좀 풀린다거나 이런 쪽이 되게 되면 오히려 전자라든가 닉스 쪽에 관심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반대편에서 좀 조심스럽게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전자나 닉스에 대한 비중을 잘 줄이시지 않는 형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변화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예.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왜 좋은 거예요? 아 이게 워낙에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공매도 규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예가 2008년 10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 5월 말까지가 한번 공매도 제한이 딱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금융위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 공매도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당시 현대차를 샀던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몰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당시에 그 기간 내에서는 코스닥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죠. 근데 공매도 규제가 딱 풀리는 순간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이 다시 한번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조금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좀 하락세를 보였다는 경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매도 제한은 삼성전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고 개별 종목에게는 유리하고 아, 대신 네, 공매도가 풀리게 되면 오히려 이게 반대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경험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쯤 이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그러네.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그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공매는 못하지만 네. 사실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네. 지수 선물 숏을 치거나 아니면 종목 선물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왕성한 종목 선물이 있으니까 삼성전자류의 대형주는 공매도 금지의 양의 효과를 네. 제한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빈자리를 공매에 처절하게 당했던 개별 종목군들 그죠? 네. 네. 이런 데들이 반사 이익을 보는 건데 네. 반대 상황이 되면은 수급상 조금 이제 원상복귀 될 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조금 그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이게 지금은 어쨌거나 규제가 돼 있고 네. 이게 9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에 대한 생각은 좀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뭐 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을 약간 이제 예전에는 비중을 별로 줄이시거나 막 이랬다고 하면 약간 그걸 좀 멈춰놓은 상황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형태의 변화라고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뭐 이제 6월인데요. 네. 이제 6월이 이제 끝나가는데 네. 7월장에 대한 시황 전망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할까요? 아주 원론적이긴 얘기를 한다만 네. 7월은 어쨌거나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합니다. 물론 네. 지금 컨택주들에 대해서는 아무 실적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으시죠. 기본적으로. 네. 근데 언택주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근데 이게 실적을 흔히 얘기하는 추정치만큼 더 높게 이렇게 발표가 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솔직히 쇼크를 내게 되면 굉장히 해당 기업에게는 부정적인 이슈밖에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도주 안에서도 종목의 실적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7월장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현재 끌고 왔던 이런 흔히 얘기하는 언택 관련주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약간 이제 2차 전지 이런 쪽들의 변동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변수가 좀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 EPS가 그로잉 하는 뭐 PER은 차치하고라도 네. 네, 그런 회사의 무게 중심을 여전히 둬야 되는 7월장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 보시는 거네요. 네. 오늘 뭐 어떤 뉴스들보다 계속해서 지금 뭐 세금 관련된 얘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세금 관련해서 그럼 잠시 후에 저희가 예.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잠시 오늘 광고 두 개만 들으시고요. 네. 예. 이재만 하나금융 투자의 예. 우리 베스트 애널리스트 이재만 팀장님 오늘은 요 정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